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벌써 이제 겨울이 왔죠. 첫눈이 내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뭐가 걱정이냐? 우리 고아업 대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겨울이 되면 두려움이 동파입니다, 동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카고에도 고아업 대책기를 세팅해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밴으로 하고 다니는 거는 뭐 겨울철에 너무나도 좋죠. 사실 그 전에 카고에다가 오픈해서 하고 다닐 때도 겨울철 동파 방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고 같은 경우에는 고압 세척기가 그냥 화물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백이만이 동파를 방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밴이나 탑으로 세팅을 하시면 동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에어백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에어백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마지막까지 물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예, 어느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에어백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제가 워낙에 그 전에 카고 때도 에어백이 작업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추울 때는, 완벽한 에어백이가 되지 않으면, 배관 안에, 호스 안에, 펌프 안에,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에어백이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느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밴이나 탑에 보통 많이 세팅을 다 하시죠. 거의 그렇게 세팅합니다. 카고에 세팅하신 분들은 거의 뭐 이제 호르를 씌우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밴이나 탑에 세팅하시는 분들은 관리하기가 좋아요. 일단은 에어백이 방법은 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파 방지를 할수 있는 게 무시동 히터예요.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를 가장 많이 설치를 합니다. 저도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오랜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올 여름에 한번 테스트 겸 돌려봤는데 한번 잘 돌아갈지 한번 무시동 히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안에 히터가 있습니다. 저건 다 제가 자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 영상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설치 검색하시면 이제 저거를 돌리니까 이제 배터리가 좀 떨어지죠.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방전이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시동 히터가 지금 이제 에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자동차 머플러, 그다음에 이게 고압 세척기 머플러, 이게 무시동 히터 머플러입니다. 자, 지금 무시동 히터가 에열 중이에요. 현재 에열 중입니다. 리모컨이고요. 컨트롤. 리모컨도 있긴 한데 컨트롤. 여기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열이 좀 필요하네요. 오랜만에 시동 걸어서 몰라도. 지금 배터리가 전압이 떨어지는 거 봤을 때는 에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금 에열을 하는 이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연료가 공급되고 있어요. 연료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띡띡띡띡띡 하고 지금 연료 쏴주는 겁니다. 띡띡띡띡띡띡 기름 보일러 점화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기름 보일러 점화되는 방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저기 보시면 지금 연기가 나오죠? 지금 이게 지금 점화가 아직 안된 거야. 불이 붙어야 저 연기가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지금 시동 걸어서 그래요. 오랜만에.
지금 아직도 지금 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수가 돼야지 저 연기가 없어집니다. 예. 예, 이렇게 점화가 되면 연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히터가 두 방향으로 나와요. 여기 여기로 이제 온풍기가 나오고 저쪽 반대쪽으로도 또 한 군데가 두 군데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설정해서 세팅할 수가 있고 작동 시간으로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퇴근하자마자 바로 히터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계속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도로 세팅해 놓습니다. 실내 온도로. 그러면 이 컨트롤에 온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8도 아니면 20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 온도에 맞춰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시동 히터는 자가발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웬만해서는 방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풀로 돌려도 배터리가 방전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터를 돌렸으면 예를 들어 이제 전날 퇴근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놔요. 예. 닫아놓으면 밤새 이렇게 돌아갑니다. 밤새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 문을 열면 훈훈해요. 예. 우리 보일러 틀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훈훈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물탱크에 물을 좀 많이 받아 놓습니다. 왜냐면 이 히터가 돌아가는 이 실내 온도로 인해서 물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고압 세척할 때 현장 딱 가면 초반에는 온수로 고압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핫박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요즘에 설치를 하시는데 실적으로 우리 고압 세척기는 고압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그 따뜻한 온도를 못 느끼지만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압 세척기는 압축을 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상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면 고압수 나오는 물을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그 고압 세척 할 때 뭐 그 단단한 뭐 기름들이랑 이런 게 뭐 떨어지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핫박스를 많이 설치하시긴 하지만 헤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워낙에 뭐 고압 노즐도 많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그 하수구 헤빙도 다 핫박스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겨울철 동파 방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시동 설치를 이렇게 탑이라던가 배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세팅해서 설치하셔서 이렇게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끄면 후열도 합니다. 후열을 해서 이따가 꺼집니다. 네. 왜냐면 약간 소음이 있기 때문에 꺼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겨울철에는 상시 그냥 히터를 틀고 다녀요. 예, 운행 기간에도 운행 중에도 히터를 계속 틀고 다닙니다. 운행 중에도 계속 히터를 틀고 다니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경유예요. 그래서 경유 그 자동차 그 연료 탱크에서 직접 뽑아서 쓰기 때문에 연료 보충은 이런 거는 이제 주유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에도 계속 무시동 히터를 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하 10도 이하 떨어지게 되면 이 호스에 들어있는 물들이 금방 얼어버려요. 그래서 호스가 바로 터져버립니다. 예, 터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동 히터를 계속 작동을 하고 이렇게
뭐 탑이라든가 이게 벤 이렇게 문을 다 닫고 다니면 실내 온도가 화물칸의 실내 온도가 물론 사우나 수준은 아니지만 다 문을 열면 엄청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호수들이 얼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진짜 더 추워진 날 또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무시동 히터를 돌리면서 엔진을 돌려놓고 갑니다. 그냥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진짜 추운 날 바로 현장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에.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아침에 차를 출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요. 물론 무시동 히터도 작동이 되는 상태이지만 엔진 시동도 걸어놓습니다. 네. 엔진 시동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문을 닫고 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압세척기 배기가 일로 나와져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을 닫아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렇게 고압세척기,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추운 날, 그리고 이른 아침에 현장을 가야 될 때, 그때는 고압세척기를 아예 돌려놓고 갑니다. 그냥 이 안에서. 예. 이 안에서 돌리면서 가요. 예. 돌리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열기가 더 훈훈해요. 예. 엄청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딱 이렇게 문을 열면 이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요. 예.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촉매가 달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단 촉매가 달려 있고, 그래서 저 이제 촉매와 이 머플러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고압세척기는 배기 소음도 있지만 엔진 소음 자체가 좀 시끄럽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이 자체가 이 구동 방식이 어쨌든 우리가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작업은 실질적으로 되게 주거 공간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야간 작업은 피하고 있습니다. 괜히 민원 들어와가지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주민들의 이제 이런 동의라든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요즘 사회가 그렇진 않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야간 작업 하다가 민원 들어가고 경찰까지 와가지고 작업을 못 했었는데,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머플러 소음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엔진 자체가 소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잠깐 돌려야 될 경우라면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코스만 빼서 이렇게 닫아놓고 잠깐씩 돌리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기 소음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촉매도 달려있고, 그래서 엔진 소음만 이렇게 닫아주면, 차단해주면 잠깐씩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 고압세척기는 이 자체적인 엔진 소음도 있지만 저 배기도 소음이 있어요. 근데 배기 소음을 줄여주려면 머플러로 달면 돼요. 근데 1차적인 머플러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그건 아무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 지금 제가 간혹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작업하게 된 경우가 주로 거의 행주관이에요. 행주관. 저 같은 경우에는 행주관 작업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행주관 작업은 웬만해서 혼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견적을 싸게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주관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이왕 할 거 저는 견적을 세게 받고 여럿이서 협업 들어가서 행주관 작업을 해야지. 행주관 작업 같은 경우 지하에서 특히 작업을 해야 될 경우 부득이하게 진짜 차를 넣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지하에다 차를 넣고 작업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저 일산화탄소 저 촉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압세척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밀폐된 공간에서 고압세척기를 돌리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화재 그 열로 인해서 뭐 화상을 입어서 죽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작업할 때 천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가스가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차를 놓고 탑차 같은 경우는 탑차 지붕에서 작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는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연달아서 쓰러지셨잖아요. 그냥 훅훅 쓰러진다니까요? 예,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행주관자고 차 놓고 작업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다치고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 대신 보상해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무리하게 그렇게 내 몸을 그냥 그렇게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농련하는 방법은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은 협업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가벼운 작업들만 이렇게 혼자 하는 위주로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무리해서 혼자 작업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혼자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는 저도 웬만하면 견적을 일부러 세게 넣어요. 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견적을 세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견적을 해서 이렇게 하지 혼자 무리하게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하다가 크크 다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겨울철에 겨울철이 오게 되면 갑자기 배기가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이쪽 갔는데 겨울철이 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동파입니다. 동파. 그렇기 때문에 이 동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퇴수 작업을 에어로 많이 작업을 하지만 저는 그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히터를 장착을 해서 히터를 돌리시고 그리고 진짜 추운 날은 히터와 함께 엔진도 이렇게 돌리면서 운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배기를 바로 빼놓으시고 그리고 촉매 꼭 장착하시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고압세척기 세팅하시는 업체들이 저는 어느 업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배기구가 사람 쪽으로 가 있어.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고압세척기를 세팅하려면 이 배기가 이 바닥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밑으로. 근데 다 노출돼 있어요. 와, 나 그 앞에서 제가 그 배기가스를 눈뽕 맞았거든요. 다른 분 그 저희 리모컨 세팅해 주다가 와, 눈이 있다고 해서 눈이 안 떠지더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 실내에서 그리고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차 입구에서 작업하지 마세요. 지하에서 작업을 하되 차는 실외에 놓고 세팅을 하시고 부디기 진짜 실내에서 해야겠다 그러면 배풍기나 환기시설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배기가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겨울철은 이렇게 무시동 히터나 이렇게 벤이나 이제 그 탑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배기를 외부로 세팅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운행을 하셔도 돼요.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겨울철 동파 방지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혹시라도 여기에서 호스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고압세척기를 돌리지 마세요. 터집니다. 어딘가 얼어 있으면 무조건 터집니다. 호스에서 터지면 다행인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펌프에서 터집니다. 펌프에서 절대 얼었을 때 아예 시동조차도 걸지 마세요. 걸었다가 여러분들 펌프 망가지고 호스 터지고 난리 납니다. 절대 여기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비싼 펌프 터지고 호스 터지고 그러면 일도 못하고 차라리 다 녹기 전까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게 낫지 무리하게 작업하신다고 돌리시면 오히려 장비가 다 망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었을 때는 그냥 포기하세요. 내 장비가 얼었을 때는 무리하게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 현장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내 장비가 작업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니 뭐 빌딩이니 행주가 작업하실 때도 지하나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차 입고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시고 가장 현명한 작업은요 내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내 몸 맡기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겨울철 고압세척 하시는 분들 동파 방지 잘 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